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포토샵 파일을 보내드린 거를 열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모델 넘버, 제품명, 소재, 뒤부터 무게, 브랜드, 제조사, 원산이 똑같이 가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오른쪽 부분만 바뀌는 거잖아요. 텍스트 툴 사용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뭐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셔가지고 복사를 하시면 또 하나가 생겨나죠. 먼저 건 닫아주시고 다시 첫 번째 거 이렇게 그냥 선택하고 수정해서 이게 만일에 02번이 됐다. 작업을 끝내시고 또 요거를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텍스트 수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더별로 레이어에서 폴더별로 저장을 해주시면 또 이거 복사해서 또 다른 걸로 나가고 그렇게 나가면 간단하게 포토샵 파일을 이렇게 각각 만들 수 있고, 내보내기 하실 때는 영문 버전 같은 경우에 내보내기 Save for Web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Export Save for Web. 저는 단축키를 Ctrl F로 해놨는데 아마 사용하시는 컴퓨터에서는 Ctrl Shift S일 거예요. 요걸 내보내기 하시면서 화면이 나오면 JPG 그냥 하이 60으로 되면 53K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번호를 모델 넘버로 이런 식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죠. 이미지 내보내시는 게 불편하시면 그냥 이 포토샵 파일만 완성하셔가지고 보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